네, 안녕하세요. 거제도에서 실령님을 모시고 제작기를 하고 있는 1월당 1월 선녀입니다. 반갑습니다. 무속인의 길을 걸으신지 연차가 혹시? 올해 7년차에서 이제 8년차로 넘어가고 있어요. 네. 거제도의 선생님이 이렇게 신을 보시고 계신데 네. 주로 선생님 주특기 점사? 점사. 일단 처음에 신을 안 받으려고 타로 카드로 점사를 봤었고요. 이제 요즘에는 이제 짤점이랑 오반기점으로 하고 있어요. 그럼 주로 오시는 손님 유형이 좀 어떤 손님들이 좀 주로 오세요? 네, 대부분 이제 뭐 시기적으로 따진다라면 우리가 수능 칠 때는 학부형들이 많이 오시겠죠? 네. 그렇게 오시고 3, 4월 달 이사철이나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상가를 많이 내놓으시는 분, 집을 이사로 가야 되는 이제 사람들 이렇게 시기적으로도 다 틀리죠. 그리고 연령대별로 이렇게 보신다라면 여성궁합을 보시는 분들, 그리고 만약에 결혼을 할 시기라면은 궁합을 많이 보러 오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많이 오시죠. 네. 처음 온 손님이 기억나실 거예요, 선생님. 네. 그 처음 오신 손님 이야기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신의 길을 가면서 제일 인상 깊었던 사람인데 그때는 제가 신을 안 받으려고 타로만 했을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23살 아가씨가 궁합을 보러 온다 했어. 그러면 상대방 사주를 넣어라 말했더니 상대방은 안 넣고 싶대. 그러면 누구랑 그 궁합을 볼 것이냐 제가 그랬더니 꼭 그렇게 굳이 넣어야 되냐고. 그래서 넣어야지. 대한민국 상대방 남자가 다 네 남자냐 그랬더니 쭈뼛쭈뼛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 누구길래 절대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래 말을 안 할게. 뭐 내가 네 그 뭐 상대방 뭐 개인 신상 알아서 뭐 하려고. 그랬더니 가수 이승계를 넣는 거야. 근데 정상적인 만남이 아닌 팬들한테 관리 차원에서 보내주는 글귀를 자기는 이제 망상으로 읽은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점사를 보는 게 정상적으로 나오겠냐고 제가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 점사, 첫 고객이다 이렇게 하면은 저는 머릿속에 그분이 많이 떠올랐어요. 그럼 어쨌든 거제도 선생님이 계신 거고 처음 유튜브에서 처음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이전까지 이제 안 하시다가 이번에 처음 유튜브 개인 채널로 네. 이제 사람들 찾아왔는데 각오가 있다면은? 각오. 일단 무당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없는 사람들 인간 구제 중생 해주는 게 무당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힘들 때 어느 점집을 하루에 세 군데를 다녔을 때 정말 저를 이렇게 손을 내밀어 주는 곳은 없었어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없는 사람은 살려놓고 봐라 하시는 주이거든. 그래서 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정말 힘들어서 쌀쌀 돈도 없이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분들 인간 구제 중생 없는 사람 일단 살려놓고 보자 하는 주의라 저는 그렇게